안녕하세요. 그린썸입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서 낮에는 봄 같더라고요.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없길래 율마, 썰프레아, 블루 아이스 이런 침엽수들하고 목마가렛, 서양철쭉 이런 애들은 거리대로 바깥으로 다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베란다가 좀 여유로워졌습니다. 제가 농학 원예 전공자인데요. 가드닝 책 쓰고 유튜브 강의하고 이러면 식물을 하나도 안 죽이느냐? 그렇지 않죠. 저희 집에서도 죽어나가는 식물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죽이냐? 대부분 저의 불찰로 죽입니다. 대개 수분 부족. 이번 겨울에 초록별로 보내게 된 식물을 오늘 공개할게요. 정말 키우기 쉽다는 필로덴드론입니다. 버를막스 바리에 가타. 이게 4년 전 사진이에요. 제가 한 촉을 사서 이제 인물이 좀 난다 싶을 때 이걸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지난 가을에 찍었던 영상이네요. 이게 이번 겨울 죽기 전의 영상이에요. 추워진 날씨에 대부분의 열대 간엽식물들은 성장을 멈추게 되잖아요.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니까 또 너무 추워서 베란다에 자주 안 나왔단 말이죠. 한 보름 정도를 물을 안 주고 계속 말렸나 봐요. 내 눈에 얘가 잘안 띄었어. 1월 어느 날에 보니까 정말 흙이 바짝 말랐고 모든 잎이 거의 다축 처져 있는 거예요. 급하게 물을 부어줬죠. 그랬더니 요렇게 줄기가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날 밤 이후로 또 엄청 추웠던 거죠. 베란다 기온도 5도씨 정도로 팍 내려왔어요. 그러고 추우니까 안 나갔죠. 베란다를. 그래서 요렇게 됐습니다. 가뭄 상태가 오래돼서 이 식물의 잔뿌리들은 거의 다 말라 비틀어져서 탈락이 됐단 말이죠. 뿌리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지상부의 잎들은 거의 다 떨어지고 또 없는 상태고, 그런데 토양은 축축하다. 그런데 또 온도까지 훅 내려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도 흡수 못한 상태고, 물을 막 끌어줄 잎들도 없어. 겨울에 그 튜브 하나 없이, 동아줄 하나 없이 추운 바다에 그냥 막 밀어넣은 그런 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버티냐고요. 이래 되지. 아휴, 참. 몇년 동안 오래 키워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는 최근에 별로 없었단 말이죠. 저온으로 입은 피해를 이제 냉해, 동해라고 하는데요. 식물 조직들이 얼고 파괴돼서 이제 가망이 없어져요, 그러면. 줄기가 물러진 것도 보이고 까맣게 물러져서 썩은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줄기들 이렇게 톡톡 끊어보면, 잘라보면 안에 이 관다발 부분, 물관 이런 부분 시커멓게 다 오염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물꽂이를 한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살릴 수 있는 줄기가 하나도 없이 다 죽을 때까지 제가 얘를 보지를 않은 거죠. 심각하죠. 사실 1년인가 2년 전에 또한번 이랬었거든요. 그때도 한촉 이렇게 살려가지고 뿌리 내려서 심은 거였단 말이에요. 얘도 견디다 견디다 이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그 시점, 그때도 제가 얘를 안 봐준 거죠. 타이밍이 한참 늦은 거죠. 그러니까 저의 사랑이 식은 거죠. 우리 집 그리고 내 패턴이랑 너랑은 좀안 맞았다. 너와 나의 관계는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이렇게 좀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겨울 동안 저는 살찌고 식물 다이어트는 이런 식으로 하고. 좋지 않은 마음은 다른 식물들을 보면서 좀 정화를 합니다. 세상은 넓고 아름다운 식물은 수없이 많으니 또 다른 식물도 그 자리를 채우고 식물의 유익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경험치가 쌓이며 여러분의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세요. 제 책에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날씨가 좀 풀리니까 베란다에 좀더 자주 나오게 돼요. 꽃도 막 피고 새순도 나오고 이러니까. 계절에 따라 식물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원의 모습이 바뀌는데 집에서 이런 계절의 변화, 생명력을 느끼고 누리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